안녕하세요, 먹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묽은 황산을 만들고 진짜 황산이 맞는지 검증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미 해외 영상들을 통해서 소개되었던 방법으로 황산은 위험한 화학물질이니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만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만들 황산은 약 10% 농도이며 저의 계산이 맞다면 9.8% 묽은 황산입니다. 황산은 석유화학 및 정제, 금속, 플라스틱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화학물질입니다. 황산이 없었다면 도금 산업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화학물질이기도 합니다. 약 10%의 묽은 황산이라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서 이번 영상은 지식과 정보 차원으로만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산구리 오수화물은 일반적으로 38.5%의 황산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황산염을 이용하면 황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살산 이수화물이 필요합니다. 옥살산 이수화물은 일반적으로 표백제, 환원제, 매염제, 녹제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옥살산 이수화물은 독성물질로 삼킬 경우 치명적일 수 있으며 피부, 눈, 기도 등에 심각한 염증이나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으며 체내에 유입될 경우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옥살산은 칼슘 이온과 반응해 요로 결석을 일으키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옥살산 취급 시에는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황산구리와 옥살산은 몰 질량 기준 1:1로 반응합니다. 1몰의 황산구리 수용액과 1몰의 옥살산 수용액이 반응하여 황산 수용액 1몰과 고체 구리 옥살산염 1몰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200ml 물입니다. 방법만 보여드리는 거라서 조금만 만들겠습니다. 황산구리의 몰질량은 249.685g입니다. 1리터의 물에 황산구리 249.685g을 녹여주면 1몰의 황산구리 용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1몰 황산구리 용액 200ml를 만들려면 49.937g의 황산구리가 필요합니다. 1몰 황산구리 용액 200ml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옥살산을 준비하겠습니다. 옥살산 이수화물의 몰질량은 126.065g입니다. 1몰 옥살산 용액 200ml를 만들려면 25.213g의 옥살산이 필요합니다. 옥살산은 독성물질입니다. 옥살산을 취급할 때는 보안경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옥살산을 조금씩 넣으면서 저어주시면 됩니다. 옥살산은 황산구리와 반응하여 황산과 고체 구리 옥살산염을 생성하는데 구리 옥살산염은 즉시 만들어집니다. 용기를 보시면 밝은 색의 구리 옥살산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옥살산이 완전히 녹아서 반응하도록 잘 저어줍니다. 현재 이 용액은 황산구리와 옥살산이 반응하여 생성된 황산과 고체 구리 옥살산염이 뒤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반응하도록 1시간 이상 이대로 놔두겠습니다. 약 3시간 정도 놔두었더니 고체인 구리 옥살산염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가라앉은 구리 옥살산염 위로 황산이 보이는데 이제부터 황산을 걸러내겠습니다. 옥살산에 의해 생성된 구리 옥살산염은 입자가 매우 곱습니다. 그래서 화장솜을 이용해서 걸러내야 합니다. 깔대기 출구를 바닥에 대고 화장솜을 압축해줍니다. 쇠막대기나 유리막대를 사용해야 하는데 나무젓가락을 사용했더니 자꾸 딸려 나옵니다. 꾹꾹 눌러서 압축해주는데 화장솜 3개를 압축해줍니다.
이대로 사용하면 구리 옥살산염이 가라앉으면서 출구를 막기 때문에 커피 필터를 추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새 용기를 준비해주고 걸러내겠습니다. 구리 옥살산염 위에 있던 황산도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다 부어줍니다. 커피필터에 대부분의 구리 옥살산염이 걸러지나 입자가 매우 곱기 때문에 일부는 필터를 통과합니다. 황산이기 때문에 천천히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안경과 마스크, 장갑 착용은 필수입니다. 참고로 구리 옥살산염은 물에 녹지 않으며 구연산 나트륨 또는 지방산이 함유된 용액에 녹습니다. 한 방울씩 황산이 걸러지고 있는데 거르는 작업은 반나절 이상 잡고 해야 합니다. 구리 옥살산염이 솜에 쌓이기 때문에 2, 3시간 정도에 한 번씩은 깔때기에 솜을 교체해줍니다. 황산을 걸러낼 때는 두 개의 깔때기와 두 개의 용기를 번갈아 사용하면 편합니다. 이 구리 옥살산염은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한 번만 걸러낸 황산은 약간의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세 번 정도 더 걸러줘야 하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우선 황산이 맞는지부터 검증해 보겠습니다. 황산을 TO 황산 나트륨과 반응시키면 고체인 노란색 황과 이산화황 기체, 물, 황산 나트륨이 만들어집니다. 이산화황 기체는 독성이 강함으로 아주 조금만 반응시키겠습니다. 노란색 황이 만들어지면 황산이란 게 증명됩니다. 물을 조금 사용해서 TO 황산 나트륨을 약간만 녹이겠습니다. 그럼 노란색 고체 황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점차 더 많은 황이 만들어집니다. 황이 만들어지면서 노란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달걀 썩은 냄새가 나는 이산화황 기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산화황 기체는 물에 용해되면 아황산이 만들어지는데 물에 녹으면 아황산이 된다는 의미에서 아황산 가스라고도 부릅니다. 고체 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대로 잠시만 놔두겠습니다. 그럼 황이 가라앉아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닥에 가라앉은 황을 면봉으로 긁어보겠습니다. 황산구리와 옥살산을 반응시켜 만든 황산이 진짜 황산이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만든 황산을 농축시켜 테스트하는 방법도 있으나 매우 위험해서 안전하게 TO 황산 나트륨으로 황산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한 번만 걸러냈던 황산이라서 좀 더 걸러주겠습니다. 이 황산의 pH는 1 이하입니다.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 황산 용액의 농도는 9.8%입니다. 황산구리로 황산을 만드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구리를 석출시키면 되는데 백금 전극을 양극 전극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황산구리 용액에서 구리를 모두 석출하는 데에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황산을 농축시키는 건 매우 위험한 생각으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황산은 염산과 달리 비휘발성 물질로 묽은 황산일 경우에 수분이 증발하면서 어느 정도 농축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황산구리와 옥살산을 이용해서 황산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약 10%의 묽은 황산이지만 위험한 물질이므로 이번 영상은 지식과 정보 차원으로만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